저번 6월 초 4주년 직전 생방에서 공개되었던 세컨드 헤어스타일 가챠 정보. 이번 7월 2일 15시 가챠 갱신과 함께 등장하였습니다. 첫 타자로는 방송에서 예고했던 대로 유리코랑 시즈카. 유리코는 한쪽으로 따왔던 머리를 양쪽으로 살짝 따왔고 시즈카는 롱헤어에서 포니테일로 새롭게 스타일을 체인지했습니다. 세컨드 헤어스타일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능들도 추가되었습니다. 주년 이벤트 중에 말이죠. 아, 나 좀 살려줘. 이번에 새로운 개념의 카드, 세컨드 헤어스타일 카드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챠 개념, 세컨드 헤어스타일 가챠라는 개념이 등장. 본 가챠는 기존 페스티벌 가챠와 비슷한 개념으로 세컨드 헤어 기간에 등장하는 카드는 그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한정 카드지만 다음 헤어 가챠가 개최되면 다시 가챠나 드림피스로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헤어스타일 가챠 기간에만 등장하는 새로운 아이템, 반짝이 물방울과 스타일 드롭이라는 아이템이 추가되었습니다. 본 아이템은 새로운 기능, 스타일링 레슨이라는 기능에서 사용되는 피스들로 획득 방법은 세컨드 헤어스타일 가챠 기간 중 가챠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챠 기간 동안 출연하는 한정 카드의 주인공 아이돌을 뽑으면 스타일 드롭이라는 것을 추가로 획득이 가능. 물방울의 경우는 가챠뿐만 아닌 이벤트로도 얻을 수 있다고 공지되어 있지만 준영 중에 이미 오토라인으로 넘어온 분들이 많을 테니 이번 준영에는 얻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획득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방울은 스타일 드롭이라는 아이템을 교환할 때 필요한 아이템으로 교환은 내비, 스타일 드롭 교환소에서 교환이 가능. 교환한 만큼 누적 교환수라는 것이 쌓이는데 누적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일 드롭의 경우는 스타일링 레슨이라는 기능에 필수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스타일링 레슨은 의상 레슨을 통해 라이브, 업무, 오퍼에서 획득할 수 있는 펜스와 친해도 보너스를 얻을 수 있으며 세컨드 헤어 스타일 카드를 획득한 후 다른 의상들의 스타일링 레슨을 완료하면 다른 의상에서도 세컨드 헤어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아직 라이브와 리허설에만 사용이 되지만 추후에 컴이나 극장에서도 등장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컨드 헤어스타일은 세컨드 헤어스타일 의상에서만 착용이 가능한 헤어지만 이 스타일링 레슨을 통해 사복과 다른 SSR 의상에서도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단 한 번에 레슨을 하는 것이 아니 의상마다 레슨 목록이 나눠져 있으며 레슨에 필요한 스타일 드롭의 수량도 제각각입니다. 현재 교환 가능한 의상 목록은 세컨드 헤어스타일 의상, 사복, 레슨복, 일부 SSR 의상이 있으며 일부 SSR 카드의 경우는 2차까지만 해금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 스타일 드롭은 사복과 레슨복이 각 50개, 그 외 SSR 의상들은 120개를 소모하여 레슨이 가능합니다. 세컨드 헤어 의상의 경우는 스타일링 레슨을 하면 기본 헤어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쉽게 말해 레슨을 통해 통상 SSR은 포니테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세컨드 SSR은 롱헤어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스타일링 레슨의 경우 세컨드 헤어스타일 카드가 없어도 레슨이 가능하지만 헤어스타일은 변경할 수 없으며 오직 펜스와 친해도 획득량 증가만 적용이 되니 알아두세요. 예고대로 드디어 헤어 디자이너를 시어터에 영입했습니다. 헤어를 가챠로 파냐 라고는 생각이 되겠지만 의상도 주고 거의 기본 SSR 카드에 머리 하나 더 주는 꼴이니 야 헤어를 무료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더 자세한 가이드는 블로그에 글로 정리해두었으니 영상으로 이해가 가지 않은 분들은 블로그도 확인해주세요. 그럼 전 준현 이벤트를 하러 이만